안녕하세요, 검진님들. 오랜만이에요. 저는 오늘은 감악산 등산하러 왔습니다. 여기는 감악산 제5 주차장이고요. 주차장은 이렇게 좀 작게 되어 있어요. 아마 1주차장이랑 2주차장은 좀 클 텐데 여기는 좀 작은 듯? 근데 제가 여기 왜 왔냐면 여기서 출렁다리 가는 쪽이 좀 가깝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으로 왔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용 안내 나와 있고 요즘에는 야간에도 관람이 가능한가 봐요. 그리고 바로 옆에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오늘은 가을 등산하러 왔는데 단풍나무들이 얼마나 예쁠지 기대됩니다. 올라가자마자 출렁다리가 있는데 출렁다리 건너고 나서부터 본격적인 산행이 시작될 거예요. 감악산을 제가 세 번째인가 네 번째인데 유튜브로 보여드리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이렇게 산책길이 잘 되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왜 감악산인지 찾아봤거든요? 감악산이 검정빛이랑 푸른빛이 흘러나온다고 해서 감악산이래요. 이 햇빛이 흘러나오는 게 검정고 푸르게 생각을 했나 봐요. 여기 밑에 보이시나? 저기 이마트 편의점도 있으니까 물 같은 거 준비 안 해오신 분들은 편의점에서 준비해서 오셔도 될 것 같아요. 길 너무 예쁘죠? 빛 내리는 것 좀 봐. 새소리도 장난 아니야. 초반이라 등산객들이 꽤 많아요. 귀요미들. 뭐야 이 귀요미들. 안녕. 모든 게 다 낭만적이다. 저기 무슨 꽃사슴도 있어요. 와, 사슴이야. 오두막이랑 사슴. 안녕. 와, 이 잠깐 올라오는데도 막 볼거리들이 많으니까 눈이 즐겁네. 저기 팬더도 있어요. 별게 다 있어. 판다도 있어. 귀여워. 아, 여기 이렇게 전구해놔서 야간에도 개장하는구나. 되게 예쁘게 잘 해놨다, 그쵸? 이제 조금만 더 가면은 출렁다리 나옵니다. 여기가 출렁다리 시작이에요. 와, 진짜 오랜만에 온다. 이렇게. 사람들이 너무 많아. 여기 출렁다리가 예쁘다고 사람들이 다 사진 찍느라 나가지를 않아요. 와, 저기 오빠들 누구야? 오우, 우와, 와, 우와, 예쁘죠? 와, 흔들거려. 출렁출렁. 와, 사람 진짜 많다. 끝! 감악산 출렁다리. 다리 건너오니까 운계폭포 가는 길이 나와요. 운계폭포 가는 길. 여기가 핫플은 핫플인가 봐요. 사람들이 다 사진 한 장씩 찍으려고 줄 서서 기다리네. 조금만 더 올라가서 스트레칭 좀 하고 본격적인 등산을 시작하겠습니다. 맞아, 여기였어. 여기 갈림길에서 정상 가는 길. 이쪽 임도길로 가야 돼요. 후, 이제 한숨 돌리네. 이정표가 나왔습니다. 약 5시간이라고 하는데 5시간 걸리려나? 저는 이렇게 올라갔다가 임꺽정봉 갔다가 정상 찍고 이렇게 내려올까 봐요. 핑크빛 길로. 길 잃진 않겠죠? 잘 갈 수 있겠지? 초반 경사 헬입니다. 임도길이 경사가 장난 아니야.
힘들어요. 초반부터. 그 와중에 낙엽은 예쁘네. 법륜사 안내도 일로 가면 가막산 정상인가 봐요. 은행나무 너무 예쁘다. 완전 절정이야, 절정. 와. 이제 본격적으로 산행 시작입니다. 벌써 더워. 옷 좀 벗고 싶은데. 앉을 곳이 없네, 마땅히. 조금만 올라가서 정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더워. 명상의 숲이래요. 여기 어디서 쉬어야겠다. 저기, 저기. 아이고, 힘들어라. 마스크 쓰면서 움직이니까 너무 힘들어요. 게다가 옷도 두꺼운 거 입어가지고 더웠네. 아우, 살 것 같아. 까마귀가 엄청 오네. 와, 낙엽이 막 흩날리는데 너무 낭만적이에요. 뭐 지금도 머리 위에서 하나 두 개 떨어져. 오랜만에 카메라 들고 나오기까지 되게 고민 많았거든요. 등산 오기까지도 너무 고민이 많았어요. 혼등에, 악산에. 근데 가막산이 너무 가고 싶고 단풍나무를 꼭 보고 싶었어요. 여기서 예전에 출렁다리 단풍질 때 왔을 때 너무 예뻤어서. 하여튼 고민이 많았는데 나오길 잘했어요. 안 되겠어요. 스틱을 사용해야 될 것 같아. 역시 한국산은 돌산이라 돌이 너무 많아요. 확실히 스틱을 쓰니까 걷는 게 좀 더 편해요. 묵은밭? 까지 200m? 묵은밭까지 200m 남았대요. 묵은밭이 뭐지? 오, 여기 터 있어요. 터. 이게 숲가마터래요. 오, 신기해. 여기가 임꺽정이 지냈던 지역 중 한 곳이래요. 그 도적들이. 그래서 임꺽정봉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 같아요. 저 위에 임꺽정봉 있고 뭐 장군봉 있고. 그런데 임꺽정이 지냈던 곳을 제가 지나고 있습니다. 우와. 많은 산악회들이 다녀갔었나봐요. 와, 이거 엄청 많네. 자,
여기서 왼쪽으로 가면 까치봉, 오른쪽으로 가면 정상 가막산비. 저는 정상으로 가겠습니다. 머리가 이게 왜 이렇게 됐지? 와, 너무 예쁜데? 중간중간 쉬면서 가려고요. 와, 단풍나무 너무 예뻐. 와, 너무 예쁘잖아. 어찌 이리 아름다운 것이냐. 너무 예쁘다. 안 돼. 빨리 정상 가야 되는데. 너무 좋았어요. 저기 누워서 하늘 바라보는데 막 내 눈앞으로 낙엽이 떨어지고 소나무랑 단풍나무랑 너무 예쁜 거야. 다음에는 그냥 저기 딱 눈으로 오고 싶다. 오늘은 정상 가기로 마음 먹었으니까 정상 비석 보여드리러 가고 다음에 마음 복잡한 일 있거나 그럴 때 힐링이나 여유가 필요할 때 여기 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앞으로 1200m, 1km 200m만 가면 돼요. 가면 돼요? 가야 돼요. 1km 200m. 금방 갈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가면은 금방 절대 못 갈 것 같아. 지금 평일, 수요일에 등산하고 있는데 예전에 평일에 왔을 때는 여기가 사람이 진짜 없었거든요? 네, 지금 단풍이 절정이라 그런지 사람들이 꽤 많아요. 촬영하기에는 조금 힘든데 오히려 사람들이 많으니까 혼자 와도 많이 무섭진 않네. 여기도 쑥가마터 되게 되게 많이 있대요. 근데 산에서 쑥 구우면 산불 나기 좋은데 왜 산에 쑥가마터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아시는 분. 나무가 무거워서 여기서 그냥 숨 만들어서 내려갔나? 안 쉴 수가 없다, 안 쉴 수가. 아이고. 오늘 간식은 연양갱이에요. 먹고 올라가야 되겠어. 할아버지들이다. 조심하세요. 힘들어요. 대단하세요. 감사합니다. 조심하세요. 너무 멋있으세요. 연양갱. 너무 낭만적이다. 우와. 나한테 오는 줄 알았어. 당 충전 완료. 산을 올라오는 건지 쉬러 올라오는 건지 한 네 번? 다섯 번 쉬었나? 아 근데 쉬엄쉬엄 가야지 그 다음날에 다리가 덜 뭉쳐있어요. 빡세게 산 타면은 와 다음날 다리가 천근 만근이야 진짜. 오늘도 악산이지만 힐링 산행 중입니다. 여기 파주 가막산이 경기도 악산 중 한 곳이죠. 아, 한국은 왜 이렇게 돌산이야 다. 돌이 많아. 그리고 낙엽이 많아서 좀 미끄러워요. 이렇게 스틱을 사용하니까 그나마 좀 덜 미끄럽게 걷는데 스틱 없고 등산화 아니고 운동화 신고 오면 진짜 미끄러울 것 같아. 낙엽 천지네. 죄다 낙엽입니다. 얼마나 미끄럽겠어. 또 숲 가마터 봤습니다. 엄청 많아. 우와.
가지고 가고 KTX를 지금. 새 할아버지 또 만났는데 할아버지들께서 하시는 말이 할아버지들이랑 저랑 가는 속도가 비슷하다고 웃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저는 촬영하면서 가느라 늦어요 이랬더니 막 웃으셨어요. 비겁한 변명 같지만 쉬엄쉬엄 촬영하면서 가느라 좀 느리게 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700m만 가면은 정상이니까 금방이에요. 금방. 생각보다 금방 가는 것 같아요. 악산이라 좀 걱정했거든요. 여기를 세 번? 네 번째 오는데도 저는 항상 긴장하고 걱정이랑 그런 거를 좀 안고 와요. 왜냐면 아웃도어에다가 저는 이제 혼자 즐기기 때문에 어떠한 사건이나 사고가 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항상 준비를 좀 철저히 하는 편이고 항상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 편이거든요. 사고란 긴장을 놓는 순간 일어나기 때문에 더 조심스러운데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수월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 거 있죠. 처음에 좀 만반의 준비를 하고 걱정을 많이 하고 오면은 하는 동안이 좀 쉬워요. 좀 수월해. 근데 처음부터 너무 아, 누워서 뭐 떡 먹기지. 거기 금방 갈 수 있어. 나는 몇 번이나 했으니까 이런 자신감으로 왔다가 와, 큰 코 다친 적이 몇 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다음부터는 뭔가 항상 긴장을 하고 걱정을 하고 그러면 사고가 안 나고 좀 더 쉽게 다녀오는 느낌이 든다. 뭐 저만의 그런 루틴이라고 해야 되나? 와 나무지팡이 멋있으세요. 엄청 무거울 텐데? 제가 하나 빌려드릴까요? 아니, 정상에서 주세요. 아니 괜찮아요. 아니 하나 더 있어서. 5000톤에. 천천히 가세요. 네 조심히 올라가세요. 이따 봬요. 조심히 가세요. 조심하세요. 할아버지들이랑 속도가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게 너무 웃겨. 또 할아버지들 보러 가봐야죠. 한 500m 남은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대단하시다. 운동화에 나무 스틱으로 올라가시는데 너무 멋있죠? 진짜 멋있어. 우와 바람 부니까 낙엽 봐 낙엽. 우와 멋있으셔. 어이구. 그러냐? 먹어볼래요? 아 진짜요? 네. 이거 쓰세요. 아니야, 저는 이거... 어차피 하나밖에 안 써서 아니야. 쓰세요. 와. 이거 저 주시는 거예요? 너무 많은데? 아니. 아 많아요. 저 좀 전에 영양갱 먹었어요. 먹고 봐. 맛있다니까. 남면이 경기북도가 11개 면이에요. 아 11개 시군이야. 경기북도에 다 중심지가? 한옥산 앞에 남면에다 도청초지 진사는 그 도 한옥산이 경기북도에 다 중심지고 그 도청초지 어디가 적합한가? 어쩌다 할아버지들의 사랑을 받고 같이 동행하고 있습니다. 분당 정자동하고 우리가 배를 다하는 사람. 와 정상에 다 와가나 봐요. 경사가 엄청 심해. 와 할아버지들 잘 올라오고 계시나 모르겠네. 잘 오고 계세요. 와 저기 무슨 건물이 보여요. 다 올라온 것 같아. 옛날에는 송전탑 있었는데 건물을 세웠네? 건물을 세웠나봐요. 저기 같은데? 아니 이게 길이 맞아? 뭔가 제가 샛길로 왔나봐요. 힘든 길로 왔나봐. 이거 봐. 아니 어쩐지 힘들더라. 뭔가 길이 아닌 듯했어. 저기 할아버지들 올라오신 게 대단한데요? 우와. 너무 오랜만에 와서 그런지 길을 잃어버렸었나봐. 옛날에는 정상적인 도로로 왔는데?
그래, 이상한 길로 왔어. 다 온 것 같아요. 그래, 이런 길로 왔었어야 됐는데 무슨 길로 온 거야? 그쵸? 이런 길로 왔었어야 됐는데 무슨 샛길로 온 거지? 다 왔다, 다 왔다. 감악산 뒤섭 보여드릴게요. 정상 도착! 일단 고롱이, 미롱이 짠! 인증샷 감악산. 이 비석이 신라시대 때 만들어진 거래요. 정상뷰 보여드릴게요. 바람 부니까 엄청 시원하고 역시 정상이라 그늘이 없어서 눈부셔요. 보이세요? 정상뷰. 여기 헬기장이고 요 옆에가 장군봉, 임꺽정봉. 여기가 임꺽정봉. 여기도 되게 예뻐요. 이게 임꺽정봉, 저게 장군봉. 그렇겠어? 저기 동두천인가 보다. 어머 말이야. 연천. 자, 여기 보세요. 웃으시고요. 하나, 둘, 셋. 다른 포즈 없어요? V 따봉. 하나, 둘, 셋. 할아버지들이랑은 내려가서 만나기로 하고 저는 임꺽정봉 갔다가 장군봉 쪽으로 내려가 보려고요. 거기서 점심 식사 할 겁니다. 그래, 여기 정상 올라가기 좀 데크. 여기도 경치 진짜 멋있었네. 와. 멋있다. 와, 산이 울긋불긋 엄청 너무 예뻐요. 이쪽으로 가면 장군봉, 여기로 내려가는 길은 임꺽정봉이래요. 여길 가봅시다. 우와, 까마귀. 오, 친구 왔어, 친구. 임꺽정봉 갔다가 여기 장군봉 갔다가 가막산 주차장 방면으로. 여기가 임꺽정봉 올라가는 길입니다. 산을 두 번 오르는 느낌이 좀 드네요. 난 분명 정상 갔다 내려가는 길이라 생각했는데 임꺽정봉이 제일 높아서 그런가? 다 왔어요, 다 왔어. 다 왔다, 다 왔다. 와, 무슨 하늘 위로 가는 느낌이네? 다 왔다! 우와! 우와! 역시 여기가 뷰가 진짜 좋네. 정상보다 여기가 더 높은 것 같아요. 인증샷. 짠! 임꺽정봉도 왔습니다. 해발 676.3m. 우와! 뷰 봐요, 뷰. 기가 막히다, 기가 막혀. 단풍 진짜 예뻐요. 이제 저쪽 장군봉으로 해서 이렇게 내려가나 봐요. 전 점심은 장군봉에서 먹으려고요. 0.2km니까 200m만 내려가면 되나 봐요. 왓츠. 장군봉 정상 620m래요. 여기는 따로 비석이 없나 봐. 이렇게 안내도도 있고 장군봉에서 이렇게 내려가는데 그렇네요. 금방이네. 와, 뷰가 장난 아닌데? 여기가 그
무슨 저수지야? 원당 저수지였나? 저게 더 잘 보여요. 시남 저수지인지. 아, 저수지가 두 개구나. 요게 원당이고 이게 시남인가 보다. 지금 보아 하늘 조금만 내려가면 저쪽이 점심 먹기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서 먹어야겠다. 와, 진짜 예쁘다. 장군봉 뷰. 그쵸? 와, 구름 봐. 예술이다. 저 소나무 있는 데로 가볼게요. 오! 세상에, 너무 멋지잖아. 뷰 좀 봐요. 와, 저 산 보면서 딱 여기서 먹어야겠다. 여기 저수지도 보이고 산 능선에 딱 여기 앉아서 먹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게 뭐야? 따봉이야? 돌마다 따봉이네? 진짜 너무 좋다. 가지고 와서 쓰레기 봉투 위 샤워 티슈랑 휴지랑 도시락 짠! 아침에 요부초밥 싸왔습니다. 열심히 그리고 탄산수. 아무리 바뀌지만 손은 닦고 먹습니다. 사실 젓가락을 가지고 왔었어야 됐는데 깜빡했어요. 그냥 손으로 먹어야 돼. 역시 산에서 먹는 게 맛있어. 완전 깨끗이 다 먹었어요. 쓰레기 이것밖에 안 나왔어. 쓰레기에 비해 쓰레기통이 너무 과분한데? 아, 맛있었다. 이제 내려갑시다. 내려가서 처음에 올라왔던 법륜사절 있잖아요. 그쪽에서 할아버지들 만나기로 했거든요. 이거 스틱 빌려드린 거 받으려고. 거기서 할아버지들 만나러 가볼게요. 여기 무슨 통천문이래요. 통일천국의 문인가? 뭐지? 우와! 아! 내려갈 순 없겠다. 근데 여기서 바라보는 뷰가 되게 멋있는데? 저기 저수지 보이세요? 저수지가 보이는데 카메라에 잘 안 담겨요. 예쁘다. 아, 머리 조심해야겠다. 머리 박살날 뻔했어요. 키 크신 분들은 조심해야겠다. 저기는 또 무슨 악기봉 정상? 여기는 악기봉 정상이라 써있는데 저기까지는 안 갈게요. 그냥 내려가야겠다. 갈 길이 멀어요. 저기는 밥 먹으면서 많이 봤어요. 안 가고 바로 내려가겠습니다. 오, 여기서 근데 악기봉이 여긴데 일로 가야만 법륜사를 갈 수 있나? 악기봉을 지나쳐 가나 봐요. 일단 올라가 봐야겠다. 아이고, 아 맞네. 악기봉을 지나쳐서 내려가나 봐요. 졸지에 봉이란 봉은 다 오르네. 정상 보고 갈까요? 올라왔는데? 악기봉 정상 도착. 뷰는 여기도 좋습니다. 와, 다 좋네요. 다 좋아. 이제 해질라 그래가지고
부지런히 내려가야 돼요. 산에서는 해가 더 빨리 져가지고 위험할 수 있으니까 내려가는 건 진짜 부지런히 내려가 볼게요. 와, 여기도 단풍이 엄청 울긋불긋해요. 세상에, 엄청 울긋불긋하죠. 가을 느낌이 물씬 나. 근데 지금 해 지력을 해서 조금씩 어두워지고 있어요. 지금 절반 정도 내려온 것 같은데 부지런히 가야겠다. 범륜사 지금 거의 다 내려온 것 같아요. 내려올 때는 좀 호다다닥 금방 내려온 것 같아요. 이제 할아버지한테 전화해봐야겠어. 내 스틱. 여보세요? 할아버지, 저 아까 스틱 빌려준. 아, 어디쯤이세요? 저도 절 앞인데? 앉아 계세요? 아, 기다리셨어요? 아, 저기 계시네. 네, 뒤돌아보세요. 바로 앞에 계셨구나. 제가 좀 돌아왔어요. 그래서 얼추 맞았구나. 장봉봉 가고 임꺽정봉 가고 거기, 네, 거기. 거기 다 무슨 봉이란 봉은 다 돌고 왔어요. 잘 쓰셨어요? 무릎 괜찮으세요? 아주 잘 썼대고. 네, 좀 나았어요? 덕을 많이 봤어. 아, 귀여우셔. 할아버지께서 저 주차장 있는 데까지 태워다 주신다고 타래요. 우와, 감사합니다. 실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얼떨결에 차를 얻었다네. 같이 가라고. 아니, 그 차 따라오는 게 뭐야, 왔다 갔다 해. 이런 카풀이 없었다. 인생 처음이다. 딸들 한 내비게이션. 어, 여기예요. 저 그냥 여기 세워주세요. 아니. 감사합니다. 식사 맛있게 하세요. 감사했습니다. 얼른 가세요. 네. 안녕하세요. 감사했습니다. 저는 주차장 도착했습니다. 할아버지들 덕분에 엄청 편하게 왔네. 도착. 오케이. 할아버지들 덕분에 엄청 편하게 오고, 와, 단풍 구경. 진짜 너무너무 예뻤죠. 올 가을은 단풍 구경 못하나 했는데 이렇게 멋진 단풍 구경도 하고, 그리고 악산 중에 악산, 감악산도 다녀오고 너무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점심 식사 장소 예술이지 않았었습니까? 너무 즐거웠어요. 이제 집에 가서 씻고 쉬어야겠다. 땀 좀 흘렸네. 안녕, 우리 다음에 또 봐요. 뿅.